주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주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아시냐고요. 나는 국제신학연구원 강의를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신학자들, 주의 종도를 긴다는 선지동산의 신학교 교수들이 다 배두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니 아니니? 그렇게 전 세계 신학교가 그렇게 붙들어버려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받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뻐하신 종들이,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셀 수 없는 성도들을 몰아주었는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마시고 씨해버리게 만들었어요. 난 그걸 발견하고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을 발견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찢어서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무한한 복을 주셔서 기름 부어가지고 사랑하는 내 종아 불러가면서 수많은 양무리를 맡길 것만 그 양무리 되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 음행을 지금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버리고 있다 이 말이야. 제 손에 비누하스의 창이 들려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재난, 코비드-19 팬데믹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알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을진데 전 세계 교회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문은 닫혔을까? 그나마 지금 10% 허락받았지만 또 언제? 네. 표면적 이유를 넘어 영적 이면의 이유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제 집행. 다시 하나님의 강제 집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신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흩으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린 것.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흩어버린 것. 다시 모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알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흩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애원의 성취를 위하여 알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조기 종식은 언제 올까?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누가? 교회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배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버리고 만국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탈출구를 준비했습니다. 너 익시시 아니에요. 비상구가 없다? 노노노. 비상구가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리펜테스. 회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회개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그 설교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벌레 한 마리가 가느다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그 밑에는 새빨간 화덕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가난한 존에 매달았는데 하나님은 그 존을 끊을 기세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전화된 에드워드가 그 촛불을 켜놓고 원고를 읽는 그 설교 앞에 진짜 실제로 지옥이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500 회중이 회개하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이 코프슨 목사의 이 설교가 진노의 대접을 쏟기 일보 직전에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낼 수 있는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깨울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명을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 참으로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예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영혼의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조롱받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예배해? 안 받겠다는 거야. 노래해? 안 듣겠다는 거야. 송아지를 쪼개서 드려? 질려버렸다는 거야. 기뻐하지 않겠다. 너의 성애를. 아모스 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배도입니다. 배도.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안 받겠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들의 타락. 왜 교회 문이 닫히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주님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 아니겠는가? 이 종을 통해서 난 너희들이 배도하고 그 배도한 입술로 나에게 찬양하는 걸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지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보는 겁니다. 표면적 사건을 통해서 이면적 이유를 추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하여 아모스서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난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듣기 싫다. 받기 싫다. 아모스 5장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시꿧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눈동자처럼 아끼던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든 너희가 만든 그 신들의 형상을 지고 가라. 그것들은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주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아시냐고요. 나는 국제신학연구원 강의를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신학자들 주의 종도를 기른다는 선지동산의 신학교 교수들이 다 배도의 음행에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니 아니니 그렇게 전세계 신학교가 그렇게 묻들어버려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받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뻐하신 종들이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셀 수 없는 성도를 몰아줬는데 음행에 포도주를 마시고 담 마시고 취해버리게 만들었어요. 난 그걸 발견하고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을 발견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찢어서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무한한 복을 주셔서 기름 부어가지고 사랑하는 내 종아 불러가면서 수많은 양머리를 맡길 것만 그 양머리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 음행을 지금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버리고 있다 이 말이야. 제 손에 비누하스의 창이 들려 있습니다.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음행을 하던 그 남녀의 그 배를 그 창으로 뚫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예배가 끝이 났냐고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가 끝이 났습니까? No, no, no. 진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성전 제사가 그치게 되자 그들은 말씀에 집중하게 됐어요. 회당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문이 닫혔지만 우리 코뿔소 TV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가 없죠. 신학교를 세우고 더 깊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코뿔소 용사훈련 사관학교를 세우고 야상을 깨우기 시작했고 특전사 작전실 기도회를 만들어 종일종일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집에서 찬송 한번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집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 처소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제 교회론 강의를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조직적 교회가 있고 그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화 같은 유기적 교회가 있다. 그 유기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로마의 카톡컴처럼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때로는 목사도 없어요. 지하에 무슨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집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멋들어진 잔에 포도주 성찬식을 합니까? 떡 한 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눈물로 떼먹으면서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찢긴 살입니다 하면서 그 한 덩이 성찬을 하면서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지하교에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가운을 입은 성찬을 지만은 목사는 없어요. 그리고 멋들어진 금잔도 없습니다. 보리떡이에요. 그걸 뜯어 먹어가면서 진짜 교회가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아멘. 내 일생 주께 바치고 보면 만 가지 근심 해결되고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면 후하게 상급 주시리라. 신랑이 와서 문 닫은 후에 두드리면서 울지 말고 신부의 등불을 밝히 켰다가 주님이 오면 뛰어가자. 주님이 오면 뛰어가자.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 나로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분석할 자
나아.